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유화정 무당입니다. 네,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가워요. 선생님 싸워보셨어요, 혹시? 네? 싸워보셨어요? 많이 싸워봤죠. 막 방울부채, 막 무속인 선생님도 방울부채가지고 막 싸우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우리 네. 무속인들도 자기 주장들이 강하잖아요. 자기 주장들도 네. 강하고 생각들이 되게 남달리 되게 강한 면들이 많다 보니까 의견 충돌 마찰들이 인간 무쟁이들처럼 많이 있어요. 네. 뭐 조직 사회다 보니까. 네. 근데 내 20년 생활 살다 보면서 내가 정말 크게 한번 싸워본 적이 있어요. 너무 내 입장에서는 이제 이뻐해주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창피를 무릅쓰고 싸움이 났어. 네. 그래갖고 진짜 막 뒷담화를 까고 막 서로 막 이랬으니까 아닌 걸 했다고 하고 네. 나에 대한 거를 발사를 아주 나쁘게 하고 하니까 네. 그것도 아래 것이 막 네. 그래갖고 진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한번 딱 한번 싸워봤어. 근데 싸우고 났는데 그런 게 있다. 싸울 때는 앞에 안 보였어, 진짜. 너 이래? 옳고 그런 거? 야, 무당이 이렇게 막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했는데 하고 났는데 신령님한테는 서로 간에 다 혼나잖아. 그쵸. 어른들이 계시는 거니까. 네. 우리 무속인들도 티격이 나면 인간으로는 티격이 날 수가 있어. 네. 근데 그 뒤에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 티격이라고 하거든. 네. 대신 티격이 나면 결국에는 신이 우리한테 내려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느냐 그건 아니야. 근데 뭐냐, 우리한테 이제 벌전이 들어와. 네. 그래서 재수를 안 준다든가 뭐 혼을 낸다든가 몇 달 동안 쓰레박기로 쓰는 것처럼 빗자루를 쓰는 것처럼 손님이 없다든가 뭐 이래. 그러면 어떻게 돼? 무당들은 미치거든.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제. 그러면 어디로 가? 산으로 둘러 이제 막 띠로 당하는 거야. 할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이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깨달지. 그래서 이 무당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나부터도. 왜냐면 벼가 이글스로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. 사람도 네.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잖아. 밑에 사람들도 많고. 근데 나도 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았고 혼날 때도 있었지만 무당은 정말 살면서 우리가 또 배고파 봐야 또 힘들어 봐야 요게 이제 오는 각 중생들 이제 단골내들을 우리가 말도 해보고. 배고프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해. 네. 내가 부자가 안 돼봤는데 어떻게 말해. 네. 느껴보지 못하면 못 말해. 그렇잖아. 그렇기 때문에 신은 그런 거를 다 무당들한테 골고루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것 같아. 내가 여태까지 신령님한테 해본 결과 네네. 얻는 거는 나만이 잘나지는 않았다라는 거. 그리고 나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모임에도 이제 나갔는데 우리 이제 신자손이 거기를 딱 왔어요. 네. 이제 신자손들끼리 짝짝꿍 해갖고 나갔어. 네. 나갔는데 신을 내려주고 엄마 밑에서 잘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. 근데 이제 엄마가 한마디 한마디 한땀 한땀 얘기해 준 거를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거야. 네. 그래서 지금 한참 신을 받아서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이제 지가 자기의 어떤 거를 채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겉멋부터 들은 거지. 부모로서는 보면서 참 안타깝죠. 그래서 참 무당은 말도 많고 이 세계가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뒤에 숨은 노력도 참 많아야 돼요. 그래서 보통 기여를 힘을 들여서 수강료를 많이 내지 않으면 무속인이 참된 무속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. 무속인도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.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. 방울부채 갖고는 안 싸워요. 자,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얘기 갖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